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스킨! 게임 포트나이트에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스킨이 출시돼 화제 중! 한편 인크레더블 새 시리즈는 현재 제작 중이라고 함. 교육! 중국의 한 길거리에서 한 아버지가 밧줄로 묶은 아들을 들어 경찰서에 가자 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학교에서 낙제하자 훈육 차원에서 이런 짓을 벌인 거라고 함.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중재한 뒤 집으로 보냈음. 숟가락! KBS 유튜브에 여경래 셰프의 21년 전 영상이 올라옴. 아무리 그래도 21년 전 영상은 좀... 또라이! 영국에서 석유 사용을 멈춰라 소속 환경단체 회원들이 반고흐의 작품에 수풀을 끼얹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함. 한편 이 단체 회원들은 2년 전에도 반고흐의 작품에 수풀을 끼얹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무당! 한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당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짐? 여러분은 헤어지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충격! 한 국밥집에 들어온 여성 손님 3명. 잠시 후 이들 중 한 명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뒤에 있던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가방에 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총 4병을 훔치고 사장에게 담배 좀 피고 올게요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 중. 이날은 추석이었으며 이들은 총 10만 4천원어치를 먹튀했다고 함. 비행기! 그리스에서 영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안 승객들이 분주하게 여객기에서 대피하는데 승객의 가방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 승객 2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짐. 이후 승객들은 약 9시간을 기다린 끝에 다음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함. 혁신!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에 강한 압력으로 약물을 인체 투여하는 바늘 없는 주사기가 등장해 화제를 모음. 발명가 이지은은 바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다 라고 설명했음. 쓰레기! 새벽 시간 도로에 멈춰선 한 흰색 차량. 한 여성이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세 번을 넘게 버리는 이 여성.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음식물이 담긴 봉투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 걸로 밝혀짐. 한편 이 여성은 3개월 전에도 일반 쓰레기통에 음식물 봉투를 버렸다고 함. 정상화! 대한민국 정부 공식 인스타에 메이플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받으세요 라는 포스터와 함께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이 올라와 화제 중. 한편 공정위는 넥슨 측에게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음. 야옹! LG전자가 반려묘 주인들을 위한 공기청정기인 에어로 캣을 선보여 화제를 모음. 한편 에어로 캣은 일본 시장에 먼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함. 혁명! 애플워치가 등장하면서 비싼 명품 시계를 구매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등 시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함. 한편 전세계 애플워치 이용자 수는 2021년 기준 약 1억 명으로 시장 점유율은 약 28%. 갓김! 국산 기업 시프트업에서 제작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최근 그래픽 패치가 국내외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박수를 받고 있음.
챔피언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4월 26일에 출시됐음. 실험! 미국에서 한 학생이 한 달간 하루에 달걀 24개를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실험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음. 한편 실험을 진행한 닉 노르비츠는 현재 미국 하버드대에서 의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다고 함. 소매치기!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면도칼을 산 뒤 구석진 곳에서 면도칼로 자신의 가방을 찢는데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싫어서 소매치기에 당한 척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 A씨가 입건됨. 참고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민짜!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우리 미성년자다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며 업주에게 돈을 뜯고 명품을 훔친 미성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음. 사연! 중국의 한 여성이 나는 어릴 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양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나를 발견해 키워주셨다는 사연을 전해 100만 팔로워를 달성하는 등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사연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그녀가 주장한 양어머니는 사실 친모로 밝혀져 논란 중. 특이점! 최근 빌 게이츠가 향후 10년 안에 AI가 모든 작업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말해 화제 중. 참고로 빌 게이츠는 오래전부터 AI 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음. 거절! 웹툰 작가 김풍이 밝힌 흑백요리사에 안 나온 이유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음. 한편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 1위에 올랐음. 지하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이름 판매로 4년간 15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계약 금액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역으로 한 치과가 11억 원을 지불했다고 함. 피싱! 보이스피싱에 당한 30대 여성 A씨가 회사 돈 5억 원을 횡령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체했다가 적발됨. 피싱범은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해 보증금을 보내면 다른 신청자보다 더 빨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A씨를 속였다고 함. 그림!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 미술단체인 만수대 창작사 작품이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파장이 일고 있음. 참고로 금융위는 지난 2016년 테러자금 금지법에 따라 만수대 창작사를 제한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음. 진상 논란! 한 시내버스가 학교 앞 스쿨존을 지나가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을 살짝 넘어서 정차했는데 맞은편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버스 앞을 막고 아이 엄마 A씨가 아이와 함께 내려 학교로 가는데 이에 버스기사 B씨가 항의하자 정지선을 넘었으니 후진하라 고 말하는 A씨. 그런데 당시 버스 뒤에 차들이 있던 상황이라 버스기사는 후진을 할 수가 없었음. 이때 버스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A씨. 결국 버스기사 B씨는 뒤에 있던 차들이 빠진 뒤에야 8분 만에 이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함. 한편 A씨는 촬영한 사진으로 국민신문고에 B씨를 신고했고 B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함. 사기!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뒤 9년간 해외로 도피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6억 7천만 원을 받아냈다고 함. 논란 중인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의 남주와 여주의 첫 배드신이 나왔는데 이를 두고 시청자들이 설레이지가 않다, 촌스럽다, 시골 여인 숙이냐 뭐냐 이게 등의 반응을 보인. 한편 엄마 친구 아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방영을 시작했음. 음주. 5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주점 CCTV로 술을 마신 모습까지 포착됐는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파장이 일고 있음. 교수. 영화 해리포터에서 맥고나걸 교수 역을 맡았던 배우 매기 스미스가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함.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호그와트 촬영지 앞에서 팬들의 추모식이 진행됐음. 한편 매기 스미스는 17살 때부터 극장에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함.